FN57이 어떤 총입니까? 벨기에의 FN 엘스탈사가 1988년부터 생산하는 자동권 총입니다. 개발 배경이 조금 특수한데요. 개인 방어화기 PDW인 FN P90의 소구경 고속탄을 사용하러 개발된 컴패니형 권총이기 때문입니다. P90의 57탄은 방탄복을 관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독자 규격이다 보니 세일즈에 불리했습니다. 57의 개발 목적은 이 57탄의 보급을 넓히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57탄은 소구경 경량 고속탄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케블라 방탄복을 뚫는 효과가 매우 좋았습니다. 더불어 탄은 경량 고속탄이므로 인체와 같은 조금 물렁한 목표에 맞으면 텀블링 현상으로 힘을 잃고 멈추기 때문에 과다 관통이 일어나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인질극 상황에서 인체를 과다하게 관통하여 뒤에 있는 사람까지 죽이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스와트나 대테러 종사자들에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57탄은 탄도가 매우 고준 편이고 사거리도 길고 반동은 9mm보다 30%가량 낮아 반동 제어가 쉽고 탄피의 지름이 작아 탄창에는 무려 20발을 장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탄의 길이는 9mm보다 길기 때문에 슬라이드의 왕복거리도 긴 편이고 손잡이의 형상도 앞뒤로 깁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자동권총들에 비해 조금 독특한 형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낮은 기온에서 총기를 사용 할 때 발생할 금속 표면에 피부가 붙어버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강철 슬라이드에 폴리머를 뒤덮었다고 합니다. 그립과 트리거에는 장갑을 끼고도 사용할 수 있는 미세한 체커링들이 되어 있습니다. FN사 권총만의 독특한 그립 텍스처링이죠. 세상에는 57탄을 사용하는 권총이 두 종이 있습니다. 바로 이 FN57과 변태적인 생김새의 켈텍의 P50이 있습니다. 오늘은 FN57의 모델건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트리거를 당겼을 때 슬라이드가 왕복하고 탄피도 배출 가능합니다. 거기에 레이저 발사 기능까지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식의 모델건을 사람들은 무동력 탄피 배출 모델건 뭐 이렇게 부르는데요. 비슷한 형식으로 출시된 제품들 대부분이 탄창 스프링의 장력을 이용해서 탄피를 배출해내는 반면 이 57은 제대로 갈키로 탄피를 끄집어내는 방식입니다. 거기에 흔치 않게 약실까지도 구현되어 있습니다. 장전 동작을 하면 슬라이드가 전진하면서 탄피를 약실로 넣어줍니다. 격발하면 슬라이드가 후퇴하면서 갈키가 탄피를 추출해냅니다. 탄피 배출 모델건 중에 이렇게 약실과 추출 과정을 리얼하게 재현한 것 이 57 제품이 최초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레이저 격발이 약실에 탄피가 들어있을 때만 격발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탄창에 탄이 들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격발하면 레이저도 격발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리얼리티를 갖고 있는 제품입니다. 총의 외형 대부분은 플라스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동작부 대부분은 플라스틱이 아닌 금속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내구성 걱정을 할 필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탄피는 플라스틱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추가로 금속 탄피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탄창 역시 반투명에 블랙으로 사출되어 있습니다. 이 탄창 안에 탄피를 삽입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야싸죠. 저도 탄피 배출이 되는 모델건이 너무 신기해서 다양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57만한 제품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이 제품에도 단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자신의 손가락이 동력이 되어 블로우백을 만들기 때문에 방아쇠압은 꽤 있는 편입니다. 한 20발 정도 쏘고 나면은 손가락이 조금 아플 수 있습니다. 분해 레버, 안전장치, 슬라이드 멈치와 탄창 멈치까지 잘 구현되어 있습니다. 안전장치는 살짝 뻑뻑합니다. 좌우 연동은 되지 않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칼라 파츠가 도색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색을 하고 오겠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좀 놓입니다. 총열 하부 프레임에는 금속 플레이트에 총본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57탄을 쓴다는 각인도 잘 새겨져 있습니다. 제조사 각인도 잘 적혀 있습니다. 안전장치의 붉은색 점도 포인트로 잘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탄창 멈치를 눌러 탄창을 분리하겠습니다. 미리 금속 탄피를 장전해둔 탄창을 결합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당기면 이렇게 탄피가 보입니다. 슬라이드를 전진시키면 약실로 흘러들어가는 탄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격발해 보겠습니다. 여타 무동력 탄피 배출 모델건들은 탄피가 금속인 경우에는 탄피가 배출되는 거리가 매우 짧아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57은 전혀 그렇지가 않네요. 좌측면에 있는 슬라이드 스토퍼를 눌러서 슬라이드를 전진시킬 수 있습니다. 각각 10발씩 채운 탄창 2개를 준비했습니다. 장전하고 탄창 교환까지 연속으로 계속 사용해 보겠습니다. 오류 없이 깔끔하게 잘 동작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탄창부터는 살짝 버겁게 느껴져서 손가락이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번엔 전자타겟을 사격해 보겠습니다. 전자타겟의 인식률이 조금 떨어지는 편이니 감안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분해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해 레버를 눌러서 슬라이드를 전진시켜주면 분해가 쉽게 이루어집니다. 슬라이드 스토퍼는 이렇게 금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전장치, 분해 레버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스프링으로 블로우백을 만드는 구조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약실과 추출기는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제위치에 두고 뒤로 당겨주면 조립은 끝납니다. 아, 물론 분해 레버가 전방으로 이동해 있어야겠죠. 슬라이드를 후퇴 고정한 상태에서 탄피를 이렇게 약실에 수납해서 격발할 수 있습니다. 약실 구현된 이 FN57에서만 가능한 놀이죠. 현재까지는 무동력 탄피 배출 레이저 발사 기능을 갖고 있는 모델건 중에 기능면에서는 가히 최고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FN사의 FN57 탄피 배출 모델건을 리뷰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